영어 성경과 함께하는 한글 성서 낭독 621번째 시간 느헤미야 5장 19절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6장 1절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2절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누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3절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며 4절 그들이 네 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같이 대답하였더니 5절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6절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7절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대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8절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오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9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10절 이후에 므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 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11절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12절 깨달은 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13절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간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 얻느니라. 14절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자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15절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에룰월 25일에 끝남에 16절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17절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18절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랴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19절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함에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이렇게 오늘도 우리는 20개의 절을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20개의 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ray for Ukraine. Thank you.